동두천 씨는 지난 18일 지행역 1번 출구 일대에서 2019년 제3회 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나눔 장터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나눔 장터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7시까지 동두천시 마을기업, 협동조합, 공동체, 보산동 공방 등 10여 개의 판매 홍보 부스가 설치돼 생산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했으며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일컫는 말로 영리활동과 사회적 문제 해결,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으로 이번 나눔 장터를 통해 더욱 사람들에게 사회적 경제 기업을 알리고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두천시 사회적 경제협의회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이 모인 단체입니다. 여기서 팔리는 제품들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 가공품들이 되겠고요.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사회적 경제 나눔 장터는 올해 11월까지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